팀장님, 예, 안 계시는 동안 지금 마감 동향에서 지금 여러 얘기를 했는데, 뭐 장중에도 뭐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뭐 장마감 무렵에도 좀 여러 가지 변동성도 있었던 경우도 있고요. 일단 최근 들어서 시장을 좀 분석을 해주십시오. 예, 어떤 흐름이라고 봐야 될까요? 제가 계속 나왔을 때마다 아침마다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데요. 지난 23일 날 미국 증시의 흐름을 좀 보시면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23일 날 보면 장 초반에 미국 시장을 보면 23일 날 23일 쭉 빠졌을 때요. 23% 그 빠졌을 장대 때, 음봉 나왔을 때, 예. 3% 빠졌을 때 그때 당시의 흐름이에요. 이때. 이날 이제 3% 빠졌는데 장 초반에 보면 시가가 0.41% 빠져서 시작하잖아요. 네. 근데 미국장 시작하기 전에 중국 상무부가 미국에 대한 관세 발표를 하면서 미중 간의 무역 분쟁, 이거 큰일 났네? 라고 하면서 0.4% 정도밖에 빠지지 않았었어요. 그때 당시. 그리고 나서 10시에 파월 연준의장이 얘기를 하는데, 시장에서 기대했던 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지난 그래도 완화적이다. 7월보다는 예. 괜찮으니까, 보시다시피 고가가 플러스 0.14%. 그러니까 상승을 하는 모습을 좀 보였어요. 그리고 있는데 트럼프가 갑자기 트럼프의 트위터에다가 이상한 소리를 하면서 1.5% 빠지고, 그 다음부터가 중요한데요. 트럼프가 여기에다가 코멘트를 한마디 더 합니다. 내가 곧 추가적인 제재 조치 발표할 거야 라고 발표를 했었는데, 여기에서 주목할 부분은 뭐냐면, 시장에서 그때 당시 90일간 하회에 대한 유예기간 이거 철회, 그 다음에 9월 협상 철회. 그러면서 시장은 끝없이 빠져버려요. 3% 빠졌죠? 그러니까 최악의 경우를 생각을 한 거네요. 그렇죠. 예. 그렇게 빠져서 시작했는데, 이날 보면, 그날 주말에 무슨 내용을 언급을 하냐면, 트럼프가, 중국이 나한테 전화를 해서 협상을 하기로 했어. 근데 난 그런 그죠? 적 없어. 근데 이렇게 그리고 나서 하면서. 이제 중국은 아니다라고 언급을 예. 하면서 보면, 이날 시가총액이 뭐1% 넘게 상승을 해요. 이게 전반적으로 보면 협상 지속에 대한 기대 때문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나서 뭐 8월 29일 날 무슨 일이 있었냐면, 라가르드 총재가 공격적인 언급을 하면서 이제 상승세로 좀 이어가죠. 근데 이제 그날 보면 미국 증시가 쭉 가다가 한번 툭 빠진 적이 있어요. 장중에. 그건 뭐냐면 크노트, 그러니까 네덜란드 중앙은행 총재가 20이 QE 없어 이 말을 하죠. 아, 그 그랬었나요? 말하면서 예. 툭 빠졌다 다시 복구를 했는데, 자, 여기에서 이 시장의 흐름을 좀 놓고 보면, 시장 참여자들이 바라보고 있는 부분들, 결국은 9월 1일 날, 그때만 하더라도 9월 1일 날 관세를 앞두고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상승을 했었어요. 그 말은 시장 참여자들 입장에서는 관세 발효가 중요한 게 아니다. 그러니까 협상의 지속 여부가 중요한 것이지, 관세 발효가 당장은 중요한 건 아니다라고, 어차피 어차피 이제 장기가 될 하는 거. 테니까, 협상이 지속 여부가 중요했던 거였고, 두 번째는 파월, 그 다음에 라가르드, 그 다음에 크노트, 이런 흐름을 통화 정책, 보면 각국의 중앙은행들의 온건한 통화 정책, 이두 가지의 포커스를 맞춰주시면 돼요. 여기서 또 하나 봐야 되는 거는, 지금 뭐 전반적으로 트럼프 때문에 투자 전략가들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 쪽의 투자 전략가들이 뭔가를 전략을 짤 수가 없어요. 네. 전략을 짜가지고 시장이 어쩌고저쩌고 바뀔 거다라고 하면 다 뒤집잖아요. 트럼프가 트위터 한마디 날려버리면 끝이거든요. 그래서 무역 분쟁과 관련돼가지고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전략가들은 내년 대선까지 일단은 계속 갈 미국 거다. 거래요. 아, 갈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시장 자체에 대해서 전망을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물론 이제 판을 엎어버리면, 시장이 그날 3% 빠졌던 것처럼 판을 엎어버리면 안 되죠. 대화는 그렇겠죠. 예. 지속하지만, 그 무역 질질 분쟁과 끌거나, 예. 관련돼가지고 악재성 재료 나와도 네. 시장은 크게 영향을 안 받죠. 대신에 호재성 재료가 나오면 1%씩 뛰어요, 위로. 한편 무역 분쟁 이슈와 온건한 통화 정책과 관련돼서는 누구나 다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를 기반으로 해서 시장에 전망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매파적인, 덜 비둘기적인 내용이 시장에 유입이 되면 시장이 충격을 툭 받는 거죠. 그리고 엄청나게 온건한 내용이 아닌 이상은 시장에 영향을 크게 받지 않고 있는 거고. 자, 주목할 부분은 그두 가지라는 거죠. 네. 그럼 시장이 바라보는 스마트머니들이 바라보고 있는 과정은 그거라는 것들이 이제 알겠죠. 그러면 지난주에, 지난주에 이제 전화 협상을 통해 가지고 9월 초에 협상이 있을 것이다라는
부분들을 다들 알고 있었는데 또 그게 깨져버렸어요. 이제 그러면서 시장이 좀 그때 충격을 좀 받았었는데 일단 문제는 거기에서 주목할 부분. 자, 미국이 요구했던 건 뭐였냐면 스몰딜. 그러니까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서 협상 가능한 부분을 협상을 하자. 물론 이제 중국은 관세를 연기하자. 이게 깨진 거였거든요. 네네. 그럼 여기서 바라볼 수 있는 거는 뭐냐면 미국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우리 미국이 달라졌어. 우리 네. 트럼프가 달라졌어. 이게 네. 왜 그러냐면 과거에 상반기까지만 해도 트럼프가 중국에 대해서 압박을 가하면 지수가 아니 트럼프의 지지율이 올라가는 그런 경향대로 보였는데 최근 들어서는 네. 경기 침체 이슈가 불거지고 있기 때문에 중국을 압박을 해버리면 트럼프의 지지율이 빠져요. 침체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입장에서는 뭔가 이제 금융 안정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스몰딜로 바꾼 거죠. 자, 근데 스몰딜이라고 하면 중국도 예상을 했던 거고 계속적으로 얘기를 했던 거잖아요. 그 다음에 지난 5월 달에 일단 합의한 초안이 나왔었던 점을 감안하면 그 안에 참가자 있는 것들 중에 협상 가능한 부분들, 그러니까 중국도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거, 금융개방 같은 거, 그 다음에 대두수익 같은 거, 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누구나 중국이나 미국이나 조금만 이제 어쩌저쩌고 하면 그냥 합의가 가능한 거잖아요. 네네. 이런 정도의 스물들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는 그 가능성은 더욱 높아졌다. 그렇죠. 자, 예. 그래서 오늘 미국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보면 장 초반에 이렇게 상승 출발을 합니다. 상승 출발한 요인은 뭐였냐면 그 어저께, 그러니까 지난번에 금리 동결을 언급을 했던 블라드 여는 총재가 갑자기 그 어저께 우리나라 주식시장 상승했잖아요. 네. 그 상승의 일면에는 그 내용이 있었어요. 갑자기 9월 달에 50bp 금리 인하에 대해서 논의해야 된다. 그게 어저께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영향을 줬거든요. 근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뉴스 플로우가 확산되지 않았기 때문에 영향력이 뭐 시장 참여자들이 잘 몰랐었는데 컸는데. 그렇죠. 예. 그런 내용들이 이미 이제 반영이 됐던 거였고 네. 그 이후에 존 윌리엄스 연은 총재라든지 뭐 그 찰스 에반스 총재라든지 많은 연준 위원들이 어제 그다음에 베이지북을 통해서도 마찬가지고 대체적으로 온건한 통화 정책을 시사하는 발표들이 많았죠. 그것 때문에 상승 출발합니다. 그러다가 10시 좀 넘어서 매물이 차익 매물이 일단 최근 들어 좀 올랐으니까 매물이 슬슬 나오다가 이게 갑자기 여기서 뭐가 나왔었냐면 인민은행이 위안화 평가 절상을 발표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환율이 1200원 미만으로 빠지죠. 그러면서 툭 튀어 올라갑니다. 그리고 여기 이때쯤 돼가지고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이게 그때 반등을 주기 시작하다가 네. 그 중국 상무부 쪽에서 어제 우리 미국이랑 전화통화 했어. 그래가지고 10월 초에 우리 협상할 거야. 근데 그 말과 함께 무슨 얘기를 또 하냐면 이 협상의 진정성이 있기 위해서 네. 우리가 그 9월 중순경에 그 실무자급 회담을 먼저 하겠다. 그 말은 스몰딜, 스몰딜 이슈가 그 더욱 확대되면서 상승폭을 좀 더 확대합니다. 그렇게 해서 2000포인트를 넘어섰죠. 근데 그 뒤에 매물이 이거 나온 거는 중국 증시가 상승폭을 지금 현재 축소하고 있거든요. 같이 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같이 좀 예. 움직인 모습. 그렇다 하더라도 대체적으로 보면 시장에서 우려하고 있었던 그다음에 기대하고 있었던 두 가지 부분. 그러니까 협상 지속. 두 번째는 온건한 통화 정책. 이것 때문에 상승은 좀 이어지고 있다. 물론 이게 상승폭을 어마어마하게 확대하기보다는 왜 제한적인 상승을 하고 있냐면 관세. 관세는 어쩔 건데. 이 부분이 지금 시장에 관심이 있는 거죠. 네. 그 부분에 이제 초점을 맞춰서 움직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관세가 처리되지 않는 이상은 상승이 좀 물론 이제 안도랠리는 펼칠 수는 네. 있겠죠. 그렇지만 대체적으로 보면 상승이 제한되는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